언니 왔니? 아니 형님 자숙 중에 여자 몇 명 만났습니까? 형 방송 복귀했으니까 나 이제 회사 퇴사할 준비할게. 여자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팬들을 많이 만났죠. 팬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는 팬 안 만나려고요. 예 정말로 그 유튜브 복귀하고 그랬을 때 가족 중에도 여자 팬 3명 만났다던데 진짠가요? 네 진짜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팬 안 만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자를 안 만난다는 거잖아. 네가 팬 아니면 누굴 만나? 그쵸. 이제 팬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죠. 근데 어디서 밖에서 제가 뭐 소개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락이 막 오거나 이러면 예 그렇게. 그냥 방송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시우가 키우키우형 그냥 중성화하자. 역시 형님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남자는 늘 새로운 여자에 끌리는 법안이요 형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형님 고추구만 놀리십시오. 그 정도 돼지면 성욕 없지 않습니까? 아니 코순이 기운 실려느라 아무리 팬이라도 저 몽땡이를 어깨 감당하는 거나 제정신이야?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이제는 여자 만나기 전에 금속 탐지기부터 챙긴다는데 진짜인가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 제가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예 그 좀 이쁘시더라고요. 예, 어떤 팬분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진짜 차려. 너네 깔려 뒤진다. 네, 이건 제가 정신 차리고 진짜 안 그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요것만큼은 제가 좀 보여드리기 시기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혼자 맛보면 다른만 못 본다는데 진짜인가요? 너무 작나요? 잠깐만요. 너무 작은가? 예. 저 아케보노급 몸매를 어떻게 감당하냐? 잘 안 보이게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거 좀 너무 세팅이 아직 좀 미숙해서 예. 코트님? 네. 헐 코트님 완전 대박 팬이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안 할 건데 동반 예. 나가자. 무슨 일이십니까? 너무 팬이어서 한번 연락해보고 싶어서. 아 자랑이 아니죠. 그냥 톡 드려요. 오늘 영상 보고 헤헤 주무실 줄 알았는데 깨 있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인천 사는데 혹시 청라 가면 만나주시나요? 바이크 타시나요? 아니요? 코트님 뒤에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이때 좀 프사를 봤어요. 봤는데 아, 졸라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 그건 좀 이렇게 보냈어요. 예, 헉 저 그렇게 안 무거운데 아니 근데 왜 이러시나요? 저 이제 웬만하면 팬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분 이후로요. 아니 근데 왜 김칫국이세요 코트님? 저 아직 사귀잔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오늘 악플 듣기 컨텐츠 했는데 팬 좀 그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바이크 안 태워주시나요? 너무 타고 싶은데. 토요일에 정모하는데 나오세요. 다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에요. 저만 바이크 없으면 좀 그렇잖아. 바이크 타십시오.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이제. 그럼 이만 했는데 뒷맛이 존나 씁쓸했어요. 이때 정신 차렸다 이건가 그래가지고 어 뭐지? 어 좆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진짜로 예 주작이 아니라 어 정신 차렸다 이건가 그래가지고 어우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털씨 혹시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 컷이신데 혹시 장경철 보고 따라하신 건가요? 어 재미없어. 대훈아 내가 땅만 할게. 저게 여자 말투 같냐? 저거 남자 말투다. 비응신돼지 새끼야. 형님 이름 기억 삼삼팔톡 하시는 거 재밌으신가요? 아니요
아 진짜 남자 남잔가? 왜 복비됐냐? 다음은 음주냐? 키우키우키우대 복비됐냐? 다음은 음주냐? 야 형 저기 키우, 그 키우. 저거 좀 갖다 주라. 효자손 좀. 혹시 빌런 초대석 출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빌런 초대석이 제 컨텐츠인데 같이 진행할 사람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근데 네. 코트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조질려고 작업하는 거라고요? 저기다가? 아 그럼 저기다가 오 되게 이쁘신데 그럼 저희 만나실래요? 이랬으면 좆되는 거였나요? 연락하시나요? 아 진짜? 남자였다? 너 조져질 수가 있다. 그래요? 딱 봐도 머리 뒤로 넘겨서 지단 탈모 대가리 가린 거잖아. 나라도 저 아케보노 몸매는 못만 날 듯. 감사합니다. 벗어야겠다. 김태기는 언제 정신 차리냐? 여자 말투 모르나? 효자손으로 쳐맞아야 되나? 아니 뭐 근데 내가 그만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요. 형님 라코스테 참 좋아하십니다. 흙도 노출 때도 라코스테 치즈 드시더니. 저게 가슴이냐? 이제 어요 출렁출렁. 형님 근데 제가 무슨 미국인이던데 서 있으면 어금니 같이 생기셨어요. 와 시발, 승가과 이색이 숨겨뒀었네. 우유는 와. 노래 언제의 18돼지 새끼야. 코트 위험했다. 어떤 여자가 너한테 저런 톡 보내겠냐. 콩깍 급쳐 당할 뻔했네. 앙드레딩 선생님 충성. 여자 팬은 안 만나겠습니다. 형님 웹캠 예. 글래머이니까 설레이네요. 밤 있으면 찍자 돼지야. 태훈아 아직 이시라노. 형 악어 좀 그만 놔줘. 악어 뒤지게 좋아하네. 형님 방송 안정될 때까지 여성 호르몬 좀 맞으셔서 일시적 거세 어떠십니까? 팬으로서 불안합니다. 어우 재미없어. 뭔 개소리야. 더 저장 가능할 듯. 형 만수고 강해. 거 유튜브에 코트님 티셔츠 찍는 예. 영상 10번 이상 봤습니다. 거기 족같은 소리 좀,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족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만났어요? 예. 야 근데 무슨 복귀하면 예. 머리 길고 오는 건 유행이냐? 원래 수염도 존나 났었는데 수염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밀었습니다. 예. 팬가입 감사하고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재밌는데 시바라? 아... 저는 근데 진짜 그 영상이 그렇게 막 돌지 몰랐어요. 그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사건 터지기 전날이었죠. 전날에 이렇게 방송하다가 삭발해라. 너 요즘 방송 족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그렇게 예 네. 진짜로. 저 몸에 여성 호르몬 맞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이미 표주가 이인데. 할 말 다 했어? 그럼 얼렁뚱땡이 넘어가서 약발방이나 하자. 코트님 자숙 기간에 거제도는 왜 오신 건가요? 랄프 고향이 거제도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프실 때 이제 같이 몇 번 갔었어요. 예, 그러고 갔었는데. PC방을 갔는데 PC방에서 이제 그 중고딩 애들이 좀 많이 오는 PC방이더라고요. 일부러 구석 자리에 앉아서 랄프랑 나랑 흠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제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뒤에서 야, 저 코트 아니야, 코트? 이러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 티 나는데
옆에 바로 옆에 또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흡연실에서 저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 올라갔어요. 예. 그때 왔었던 그 거제도 그 중고딩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인사해줬으면은 나도 그냥 뭐 머쓱하지만 아 그래 어 반가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와 그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려버리더라고요. 코트 근황 해가지고 이 새끼 자숙 안 하고 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아 야 나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어딜 가도 사진 찍히는데 이거 맞냐 이러면서 예 나중에는 야, 오늘 복귀 방송 때 라코스테 티 입을까? 나중에는 민심 살겠지? 페북으로 오더라고요. 페북으로 코트 형 저 뒤에 앉아 있는 고딩들인데 어,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지금 근데 내가 너무 늦게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눈치 보고 막 있다가 아, 도저히 게임 못 하겠다. 야, 나 갈래. 왜냐면 고딩들이 계속 오면 올수록 야 코트 어딨어 코트 어딨어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진짜 무슨 동물원에 동물 보는 것 마냥 있다가 그냥 집에 그냥 갔어요. 숙소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PC방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저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유튜버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저희 그 PC방 다니는 애들이 좀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러는데 나중에 혹시 오시면은 이렇게 좀 뭐 사인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걸 한 건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고객한테 연락하라는 건 그 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빠게 쳤는데 그냥 아 제가 지금 자숙 중이라서 이렇게 좀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지. 존나 짜증났었어 그때. 근데 진짜 그 개인 고객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코트님 복귀하셨다고 친구가 연락을 안 받네요. 유유야 조혜진 전화 받아라. 왜 너도 불법인데 사장님 손마음 시태기 비추니 줄게. 그쵸. 한참 욕먹고 예. 견뎌야 할 타이밍에 팬챗 이거 맞냐? 아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 저도 팬챗 하기 싫은데 그럼 제가 잠깐 풀겠습니다. 예 진행이 너무 안 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코트F 다람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막걸 예. 작전 모르냐. 죄송합니다. 철구랑 사전 오늘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송으로는 안 엮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태그 비글즈 철구 남순 성태 다 빼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종린이님 빼도록 하겠습니다. 견뎌. 이해야 이게 우리 예. 학교는 인가? 뺐어요. 예. 아 근데 빼는 게 맞죠. 제가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는 예.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한 코트도 한심한데 두 시간 동안 나락치려고 기다리고 있던 애들도 한심한데. 아 하지 마세요. 예. 지은 이은 웃긴 게 채팅 푸니까 팬들도 나락치는데. 저도 봤어 근데 아니, 나도 근데 봤어. 푸니까 이 새끼 푸네. 바로 나락쳐줄게. 예 봤습니다 저도. 두 얼굴을 하셨군요. 예. 한번 비글즈는 영원한 비글즈다. 이거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 보러 가자. 잠시만요. 누구야 이거?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안 지키면 그때 내가 할게! 비꼬지 말고! 한 번만 말 들어주면 좋잖아! 다른 BJ들이랑 비교해보라니까! 내가 방송 시간이 훨씬 길어! 아 진짜 존나 역겹다 진짜. 아... 아 진짜 맞다니까!
않지만 왜 이렇게 안타깝대? 나도 사람이야. 아. 한 번만 봐달라니까. 아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진짜. 아 이건 외워서. 아 똑같이 봐봐. 별 풍투대에 가서 봐보라고 제발. 억까지 말고. 풍투대에 가서 방송 시간을 비교해보라고. 왜 나에 대한 기 왜 나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엄격해. 왜 나한테만 그러냐니까. 왜 씨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코리을님 또 코빡이게 예 쿠팔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해야죠. 그 뭐 악플읽기나 뭐 코우도 하고 예 기존에 하던 뭐 성지합창단 이런 것들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은 예 사가형 이제 좀 오늘은 컨텐츠 같은 건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좀 진행하면서 좀 방송감을 찾겠습니다. 예 오랜만이다 형. 키우 잘 살았어? 어 다람이 어서 오고. 제가 그 전에 그 매니저하던 그 친구 맞지? 맞아요. 아 다람이 어서 와. 그래도 잘 지냈니? 팬닉도 안 뗐네. 다른 애는 나한테 쪽지 보냈던데 창피하고 팬닉 뗐다고. 다른 방 가면 욕 존나 처먹는다고. 미안하다 너네한테 참 이런 그 피해를 주게 돼서. 저녁에 먹었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아가리로 쏠리네 시벌. 너 어차피 방송 좀 한다 싶으면 조사들한테 추락당할 텐데 왜 왔노? 뻔뻔하십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예. 읽어주질 않는다고 채팅을 쳐도. 아이고 그래. 형 나는 2년째 그대로 닌 유지 중이야. 사랑해 형. 그래 고맙다. 이제 카페도 계속 키워 나가야죠. 아 근데 진짜 쉬는 동안 이렇게 자료 많이 올려주시고 카페 활성화 시켜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카페 좀 많이 이용해서. 카페도 다시 좀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색이 욕 먹어야 될 타이밍인데 욕도 돈 줘가면서 쳐야 되는 게 지읒 같네. 죄송합니다. 카페 요즘 족 같은 새끼들이 많아져서 안 하게 된. 걔 내가 쳐냈어 안 그래도 그 얘 말하는 거지. 같은 색이야. 걔 쳐냈어. 코트야 너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좀만 뭐라 해도 욕받고.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안 그럴게요. 여러분 완전 저 자세로 갈게요. 당연한 거죠. 대통령 후보도 전과 사범 달고 나오는데 코트는 왜 안 되냐? 걔가 한 명이더만 그 막 이제 스트리머 분들 좀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댓글 달아가지고 나는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 않은데 굳이 그런 댓글 달아가지고 더 뭔가 다른 사람들 기분 잡쳐놓는 새끼 있었잖아. 얘일 거야 아마 얘. 라코스테 티셔츠 이 새끼. 얘가 달았던 댓글이 좀 그렇더라고. 더럽더라고. 네. 조사들한테 녹취 빼내려다가 격추당한 철구한테 족닦기 부탁은 하지 말아줘 조옥 같으니께. 아 당연하죠. 예 세탁은 스스로 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렸다가 블랙 먹었어 풀어줘 유유유유. 네
금지어를 아니다. 하지마. 최근 연애 언제 했어? BJ 임채무님 연애는 예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채팅 매니저 일단은 다람이 주고 내일부터 이렇게 좀 컨텐츠 하고 해야죠. 제가 진짜 아직도 너무 떨려요. 지금 원래 좀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떨려요. 심장박동기 한번 갖고 와봐봐. 나 지금 나 지금 내 심장박동이 얼마나 뛰는지 진짜 보여주고 싶다. 지금도 너무 떨려요 사실은. 예,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데 긴장도 너무 되고. 봐봐. 재밌게 봐왔는데 왜 그런 구데기 같은 짓을 했어? 시옷 비읍 욕하면서도 좋은 같다 형. 너무 나이 안 맞는 짓거리 한 것 같아요. 안 궁금한데 그걸 해보여줘. 미친 색이야. 아 심장박동 수를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그냥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살찐다고 심장이 빨리 뛰나요? 면허 운전? 큰일이지. 근데 면허 없는 거 알면서 옆에서 운전 보시는 것도 큰일. 아 하지마. 하지 마세요. 예. 너 요즘도 안마 받으러 다니고 여자 가지고 놀다 버리고 하니? 아니요 제가 언제 여자를 놀다 버리고 그래요? 보셨어요? 왜 뜨네요? 그거 말고 앞으로 있기 가자. 보이죠? 전에도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울겹게 반가워요. 네. 낮은 거라고? 아닌데요? 봐봐 이제 벌써 100 올라가잖아요. 분당 100회 뛰고 있는 겁니다. 분당 100회. 예. 위험합니다. 면허 운전 심박수가 높냐? 복귀 방송이 높냐? 좋은 날 평온한데? 원래는 80이 정상이에요. 80이. 나이가 듣는 거 보니까 마음 아프다. 예. 유유. 존나 빠르게 뛰는 거야. 저거 거의 빅맥 수준인데. 야 윤대윤. 이 비웅 신세기는 쉬는 동안 홍등보가 되어서 왔노. 시벌럼 사이버 망령이나 퇴치하러 가자 신년아. 미친 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맥? 빅맥이겠지.